안녕하세요. 필사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따라 쓰는 태기 시 7원 책에서 시를 따라 쓰겠습니다. 오늘 쓸 시는 지난번 동영상에 이어 치포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치포. 오늘은 128에서 129쪽이고요. 그러면 치포의 앞부분부터 읽고 난 뒤에 뒷부분을 따라 쓰겠습니다. 치포 다스릴치 체마바포 해가지고 다스린다는 게뭐 밭을 갈거나 뭐 가꾼다 그런 뜻일 겁니다. 그래서 채소밭을 가꾸기. 편성유서 기간편 이 줄이 너무나 마음에 듭니다. 정말 편협한 성품 때문에 산속에 살면서 간편한 것을 즐긴다. 불번 노포 야 능선 늙은이한테 번거롭지 않아서 체마밭이 번거롭지 않아서 맨 앞에 할수 있다. 경묘옥옥 배운 양 그래서 되게 소중한 귀중한 싹을 물을 주고 물을 이렇게 잘 주고 그 다음에 북돋운다 구름처럼 부드러운 흙으로 북돋운다 옥본선선새 간천 옥처럼 또그 귀중하고 소중한 거겠죠 귀중한 그 뿌리가 씻기고 씻긴다. 그러니까 이렇게 곱게 씻긴다. 산골 샘물로 곱게 씻긴다. 그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오늘 쓸 부분입니다. 이파 포서 한예장 다스릴 리인데 이것도 뭐밭 갈고 밭에서 일하고 밭을 뭐 똑바로 만들고 그런 의미에서 다스리다는 뜻일 겁니다. 그래서 일을 마치고 호미를 던져놓고 한가하게 지팡이를 끌고 다닌다. 정례영객 불우전 따와서 손님을 맞으니 돈 걱정이 없다. 추심 경애 황금국 가을이 깊어지면 고쳐서 사랑스러워진다. 황금빛 국화가 그다음에 만지 풍상 상 걸연 땅에 가득하게 풍상 바람하고 서리가 가득하면 오히려 뛰어나 보인다. 가을이 깊어지면 국화가 그렇게 아름답군요. 그러면 체마밭하고 국화는 무슨 상관이었을까요? 가을이 되면 체마밭에 국화를 기르는 건가요? 어쨌든 쓰겠습니다. 다스릴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마칠 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넷, 열다섯. 던질 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호미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생각했던 글자가 아니네요. 한가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끌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팡이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딸적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1, 12, 13, 14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맞을 영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손 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니, 불 하나, 둘, 셋, 넷 근심 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열다섯 돈 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열다, 열여 가을 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깊을 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고칠 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사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황, 누를 황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쓰는군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그 다음에 세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거 이렇게 생겼는데 말입니다. 아하, 여기가 아니고 여기에 줄이 있네. 이게 아니고 이렇게 생겼었는데 국화국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거꾸로 썼군요. 그 다음 찰만도 이렇게 생겼는데 선생님은 조금 다른 모양으로 써주시네요. 앞뒤 다 틀렸습니다. 어쨌든 하나, 둘, 셋 가득 찰 만입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땅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바람풍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서리상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오히려상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뛰어날 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그러할 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체마밭을 봄에서부터 뿌리 심고 도두고 싹싹 씻어서 따와서 맛있게 먹고 그리고 가을이 되면 그 밭에 국화를 길러서 또 더욱 아름답다 여기면서 보고 그 산골에 사는 삶을 아름답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필사의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